마이크로소프트의 한 개발자가 2015년 한 학회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. 윈도우즈 10은 윈도우즈의 마지막 버전이 될 것이다. 그리고 2021년 6월 25일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윈도우즈 11을 공개했습니다. 사실 저 개발자의 마지막 버전이었던 거지. 저 개발자 상관이 자네는 윈도우즈 10이 마지막이네 라고 했는데, 사실상 뭐 지가 뭐 윈도우인 줄 알고 뭐 착각한 거지. 뭐 아무튼 나왔습니다. 불과 얼마 전에 이 윈도우즈 10이 나온다고 했을 때 윈도우즈 7은 명작이다, 난 절대 안 넘어갈 거다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내가 똑똑히 기억합니다. 근데 어느새 윈도우즈 10을 써보니까 이 손에 이 착착 달라붙었던 거지. 그래서 저도 딱한 말씀 드립니다. 윈도우즈 11이 나오는 이 시점에 저는 선언합니다. 이 윈도우즈 10은 명작입니다. 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. 약간 요런 마인드인데,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? 이 윈도우즈 10 2025년 10월 14일에 지원 종료. 지원을 종료해. 뭐 그럼 어쩔 수 없지. 뭐 넘어가야지. 그러면은 이 윈도우즈 11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짝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. 여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입장을 써놨어요. 이 윈도우즈 11이 나온 이유는 현재 이 컴퓨터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기기가 되었다. 갑자기 뭐 새삼스럽게 뭐 이런 얘기를 하나요? 하실 텐데,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는 말이 지난 이 18개월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. 또 이 18개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느낌이 쎄하고 또 뭐 그 시국 얘기하는 것 같죠? 맞습니다. 그 시국 얘기하는 게 맞는데, 그 시국을 우리는 이 가벼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.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펀치라인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, 우리는 여태 이 PC를 우리 인생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었지만 이젠 반대로 우리 인생을 이 PC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하는 시대다. 마이크 드랍.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미팅들, 온라인 수업들, 그리고 집에서 하던 게임들, 이 보던 이 영화나 드라마들, 어떻게든 이 컴퓨터와 이 사회와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. 그리고 설명들을 쫙 보니까 대충 뭐 답 나왔죠. 이 윈도우 11은 이제 윈도우인데 이제 팬데믹 에디션이다. 그리고 이제 바뀐 메인 화면을 보여줍니다. 이 모든 사람이 이 윈도우 11을 설치하면은 제일 먼저 보게 될 화면입니다. 이 가장 중요한 화면이에요.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첫 인상은 저는 그 윈도우 98부터 사용을 해왔고, 윈도우 미, XP, 7, 10 등 이 수라의 윈도우 길을 걸어온 제가 딱 평가를 내리자면은 불편하다. 이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? 이 불편한 거 하나씩은 꼭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데, 뭔가 이 전통적이고 이 고귀한 이 컴퓨터의 화면이, 응? 이거 뭐 컴퓨터 같지도 않고 패드 따위의 화면 같다. 원래 여기 뭐 이게 뭐 동그란 버튼이 있어가지고 누르면 이제 컴퓨터를 끄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, 그게 이제 컴퓨터인데 이제 이거는 이 컴퓨터의 자존심을 버려버렸다. 아이콘도 여기 뭐 일자로 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, 이 내 컴퓨터, 내 휴지통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설마 여기로 옮겼냐 이거죠. 이 배경화면, 이 그림 따위를 좀 더 깨끗하게 보려고 이 아이콘을 옮긴 것 같은데, 제 때만 해도 이제 그 배경에 뭐 그림을 넣는다? 상상도 못했죠. 어떻게 하면 이 아이콘을 하나라도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? 그 고민을 했었지. 뭐 어디 배경화면 따위가 뭐 잘 보이려고 뭐 한 자리 크게 차지했네요. 뭔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그림협회랑 뭐 짬짬이가 있었나? 좀 이따가 제가 직접 이 윈도우 11을 설치해서 아이콘 밖으로 빼지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만약 안 된다? 만약 뭐 배경이 안 가려진다? 큰일 나는 거예요. 이건 뭐 화면이 위젯 같죠? 저는 그 윈도우 10 쓸 때 그 시작 화면 누르면 막 나오는 이상한 화면들 뜨잖아요? 위젯 같은 거? 저는 그걸 다 일일이 삭제를 해가지고 아주 뭐 깔끔하게 사용하는데, 이 강제로 가운데로 빼버렸고요. 밑에 아이콘들이 마치 뭐 스마트폰 뭐 패드 따위를 뭐 그대로 갖다 해놨네요.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뭐 새로운 분할 모드를 소개를 하죠. 이거는 뭐 화면을 뭐 이렇게 분할하고 이렇게 분할하고, 이거는 뭐 작업할 때 여러모로 뭐 편리할 수 있긴 한데, 뭐 팬데믹 에디션인 만큼 동료랑 뭐 대화도 하면서 뭐 인터넷도 찾아가면서 뭐 PPAP 작업하는 걸 보여주죠. 또 뭐 그 시국인 만큼 동료들과 뭐 문자 뭐 전화 영통하는 걸 뭘 잘 도와주는 기능이 생겼나봐요. 그리고 또 뭐 시국인 만큼 엑스박스 게임이랑 연동해서 뭐 100개 이상의 게임들을 이제 집구석에서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이 밑에 이 불쌍한 아이콘들 뭐 중에 얘를 누르면은 뭐 위젯 같은 게 나오네요. 이게 뭐 제일 뭐 패드같이 생겼네요. 그죠? 컴퓨터 같지도 않은 화면이 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들어갔네요.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얘기를 하는데, 이 화면을 보니까 이 맥북에서 뭐 아이튠즈 킨 느낌이 확 나네요. 그죠? 윈도우 스토어가 좀 발전을 했나봐요. 평소에는 뭐 거들떠도 안 보던 기능이었는데,
그리고 또 뭐 여기 아마존 스토어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 안드로이드 앱들을 이 PC에서 다운받고 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죠. 이거는 뭐 몇몇 분들에게는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,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 PC에서, 이 고귀한 PC에서 상상해보세요? 이 아마존 이걸로 해가지고 앱을 다운받고 거기다가 대고 뭐 충 따위를 추고 또 뭐 심지어 뭐 녹화를 해가지고 뭐 업로드를 해? 왜 그걸 상상해야 되지? 뭐 아무튼 뭐 많이 바뀌었네요. 그래서 이 바뀐 점을 간단히만 정리를 해보면은 새로운 시작 메뉴 그리고 UI, 이 시작 메뉴를 포함해서 다양한 UI들이 많이 바뀌었고요. 그리고 이 전설의 블루 스크린이 이제 블랙 스크린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. 앞으로 뭐 어디서 뭐 블루 스크린 얘기하면은 이 바로 이제 아재 소리 들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, 하드디스크 부팅 속도 개선. 보통 이 하드디스크를 쓸 때 뭐 부팅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그게 뭐 부팅입니까? 뭐 커피 타임이지? 뭐 키고 이제 어디 뭐 갔다 와야 부팅이 완료가 되는데, 이 하드 부팅 속도가 윈도우즈 11에서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. 이 커뮤니티의 댓글을 보면은 뭐 하드로 부팅 4초 걸렸다는 애들도 있고, 뭐 하드 부팅이 빨라져서 왠지 SSD 쓰는 사람들의 부팅 속도도 뭐 덩달아 빨라진 느낌이다, 이런 의견도 있고, 또 댓글 중에 뭐 나는 뭐 저장장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eMMC를 개선해서 생긴 부작용으로 인한 것 같다,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, 이게 아주 그 일반적인 이 컴퓨터 커뮤니티에 달리는 형식의 이제 댓글인데,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eMMC를 개선해서 생긴 이 부작용인데, 이 댓글을 쓰려면 이제 eMMC가 뭔지, 이 어떻게 개선됐는지,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용했는데 부작용이 되는지 이 다 안다는 얘기죠. 이 사람 입장은 뭐 이것저것 알고 전문가 행세했다가는 여기서는 이제 큰일 난다 이겁니다. 아주 일반적이에요. 그리고 오토 HDR 지원 한다고 해요. HDR 이 진성 설명충으로서 이런 단어 이제 무책임하게 내뱉고 이제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문제는 저도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알아봤는데, 뭐 예를 들어 한 사진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밝고 어두운 정도, 이 명암, 이 범위를 뭐 1부터 10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1은 어두움, 뭐 10은 밝음, 요소 6은 뭐 조금 더 밝음, 뭐 7은 조금 더 밝음, 뭐 이렇게 뭐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, 이거의 범위를 뭐 예를 들어 1부터 1000까지 확장한 게 HDR이라고 합니다. 이 조금 이런 미세한 옵션까지 이 밝고 어두운 수치를 조절 가능하게 한대요. 여러분 뭐 사진 찍을 때 뭐 태양 찍으려 하면은 뭐 땅이 안 보이고, 뭐 땅 찍으려고 하면은 뭐 태양이 안 보이고, 뭐 머리 아프시죠? 근데 여기에 이제 HDR이 적용되어 이제 밝고 어두운 걸 표현하는 이 범위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둘 다 잘 보일 수 있는 거죠. 만약에 모니터가 HDR을 지원하는데 게임이 이걸 지원 안 한다? 그러면 윈도우즈 11이 알아서 그 게임에 HDR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디렉트 스토리지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요. 이거 얘기가 가장 많았던 업데이트였는데, 원래 CPU랑 이 GPU랑 SSD가 있으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뭐 화면을 그리든 뭘 하든 이제 GPU가 뭐 SSD랑 할 말이 있다고 하면은 뭐 CPU를 거쳐서 명령을 하달받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, 이제 CPU를 안 거치고 이 디렉트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GPU랑 SSD랑 이 CPU의 간섭 없이 뭐 지들끼리 뭐 짬짜미를 할 수 있는 뭐 루트를 파놨다고 합니다. 이 기본적으로 이 GPU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게 된 거고, 이제 CPU는 이제 간섭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속도도 뭐 더 좋아지겠죠. 이 기능은 이제 그래픽 카드와 같은 이제 PCIe 기반의 몇몇 이 SSD에서만 이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, 이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미세하게는 더욱 바뀐 점이 많을 텐데,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살펴보고 제가 따끔한 평가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언제부터 이 윈도우 11이 정식으로 오픈해서 사용이 가능하냐? 그거는 이제 이번 연도 말쯤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최근 마소 측에서 아마 홀리데이 2021쯤에 오픈할 것 같다 라고 힌트를 주었는데, 10월이나 12월을 예측하는 사람이 많죠. 이 설치 조건, 시스템 요구사항은 여기 나오는데, 일단 프로세서 뭐 2코어, 뭐 램 4기가, 하드나 SSD 뭐 64기가, TPM? 그리고 뭐 그래픽카드 뭐 다이렉트X 12 이상, 그리고 최초 사용시 인터넷 연결이 필요? 이건 뭐죠? 사실 이 설치 조건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.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최초로 듀얼코어를 강제하게 된 운영체제가 됐습니다. 윈도우 10까지는 사실 뭐 싱글코어여도 설치는 됐었는데, 이제 싱글코어는 기회조차 없다. 근데 여기서 아, 내 CPU는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이 듀얼코어라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이 윈도우즈 11 지원 CPU 목록을 보면은 이 인텔 CPU 같은 경우 이제 8부터 시작한다. 아무리 듀얼코어라도 2017년 이전 혹은 이 8세대 이 커피레이크 이전 CPU면은 이제 윈도우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. 이 AMD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AMD로 바꾸면 나오나?
나오네요. AMD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이후 2019년도 이후에 나온 라이젠 CPU면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. 이 웹사이트로 가시면은 이제 윈도우즈 11이 지원되는 인텔이나 AMD CPU 목록이 있으니까 혹시 내 CPU가 이 목록에 있나, 어디 뭐 대학교 지원한 거 붙었나 확인하는 심정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오세요. 제가 링크는 이 영상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스펙이 무슨 생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최소 스펙을 올려놨냐, 이 반발이 엄청납니다. 이런 기사도 나와요.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11으로 수백, 수천만의 PC를 왜 뒤로 하고 뭐 차별하고 그러는가, 이 몇천만 대 PC는 뭐 버리고 가는 건가.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. TPM이라는 애가 추가됐어요. 여기 파란색 링크 있는 거 보이시죠? 얘가 있어야 윈도우즈 11을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얘도 아주 뭐 논란이 많아요.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TPM이라는 애를 이 운영체제 설치에 강제하는 거, 이거 혹시 뭐 뒤로 그 아주 냄새가 나는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, 논란이 많습니다. 이 모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 TPM이 뭔지, 어떻게 확인하는지, 내 PC는 과연 TPM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. 근데 최근에 나온 메인보드들 확인해보면은 대부분 있더라고요. 저도 해보니까 TPM이 이미 있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었습니다. 이 뭐 장비를 특별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윈도우 10에 설치하는데 이 TPM이 필요하다, 이렇게 볼드체로 이 중요하듯이 강조를 해놓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어? 뭐야 이거? TPM 이거 되게 중요한가 보다, 어떡하지? 어? 내가 이 터치매를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갑자기 만원 하던 이 TPM이 이 중고시장에서 이 10만원이 넘게 뛰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 갑자기 TPM이 가격이 10배가 뛰어버린 거예요. 지금 이 사회가 문제가 좀 있다. 뭐만 하면은 어? TPM? 어? 이거 호재인가요? 이러면서 뭐 어? 저가에 뭐 매수하려고 하고 있고, 지금 뭐 커뮤니티에 사람들 뭐 이 TPM 이거 어? 가격이 그래프로 그려서 지금 작도하고 있는데 어딘가 문제가 있다. 뭐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이 윈도우 11이 나온다는 소식과 언제 나오는지, 변하는 점, 그리고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혹시 내가 이거 윈도우즈 11 설치 요구사항 이거 뭐 보는 법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GitHub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텐데, 여기 오셔가지고 얘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 내 컴퓨터가 이제 윈도우 11 설치가 적합한지 이 바로 알려주는 이 프로그램도 나왔으니까 한번 내 컴퓨터에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링크를 영상 더보기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직접 윈도우 11을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과연 이놈들이 감히 이 컴퓨터를 이 패드화 시켜 놓은 건 아닌지, 제가 이 깐깐하게 이 해병대 전역 점호 하듯이 제가 흰 장갑 끼고 달라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 그럼 이제 패드 따위로 취급해버리는 이제 그 시작점이다. 뭐야 뭐 자꾸 때렁때렁거려? 증지. 여기 뭐 눌러가지고 뭐 영상도 누르고 뭐 컴퓨터로 뭐 업로드도 뭐 하세요. 에?